엄마 잘 읽어줘. 안녕 여러분.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짜잔! 바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페르시아 왕국에 카심과 알리바바가 살고 있었어요. 형 카심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신 재산을 혼자 독차지한 욕심 많은 형이었지요. 착한 동생인 알리바바는 형에게 따지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야지만 밥을 먹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지요? 알리바바가 산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수확이 좋습니다, 두목님. 험상궂게 생긴 수십 명의 도둑들이 즐거워하며 어디론가 가고 있었지요. 도둑들이잖아? 그런데 저 많은 도둑들이 대체 산에 왜 온 거지? 알리바바는 무서웠지만 호기심에 도둑들을 몰래 뒤따라갔어요. 이윽고 도둑들이 바위산 앞에 서더니 곧바로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열려라, 참깨! 그때였어요. 커다란 바위가 움직이더니 동굴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두목과 도둑들이 모두 차례대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바위가 다시 닫혔지요. 알리바바는 난생 처음 본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모두 40명이군. 주문이 열려라 참깨랬지? 저 도둑들이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시 바위가 열리더니 도둑들이 나왔지요. 그러고는 닫혀라 참깨! 두목이 이렇게 말하자 커다란 바위 문이 스르륵 닫혔어요. 알리바바는 도둑들이 모두 돌아간 걸 확인하고 동굴 앞에 서서 외쳤답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자 정말 아까처럼 바위가 열리고 동굴이 나왔지요. 동굴로 들어간 알리바바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도둑들이 훔친 온갖 보석과 금화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귀한 보석들은 없어지면 금세 알아챌 테니 금화를 가져가야겠다. 알리바바는 금화를 챙겨 서둘러 동굴을 빠져나왔어요. 이제 일을 안 해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된 알리바바는 행복했답니다. 하루는 형 카심이 찾아와 달라진 동생 알리바바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알리바바, 대체 이 많은 돈들이 어디서 난 기냐? 죄송합니다, 형님.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화가 난 카심은 알리바바를 다그치기 시작했지요. 어서 바른 대로 말 못하느냐? 저 사실은... 결국 알리바바는 카심에게 보물이 쌓여있는 동굴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카심은 곧바로 커다란 바위 앞으로 달려가 외쳤지요. 열려라 참깨! 카심은 동굴에 있는 온갖 보물들을 보고 기뻐하였어요. 하하하하! 이제 이 보물들은 다 내 거야! 한참 동안 동굴에 있던 카심이 보물을 챙겨 나가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보물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만 주문을 잊어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뭐였더라? 열려라 콩! 열려라 당근! 열려라! 빨리 좀 열리라고!
결국 다시 돌아온 도둑들에게 들킨 카심은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지요.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형님이 걱정된 알리바바는 도둑들이 없는 틈을 타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님, 이럴 수가... 알리바바는 카심을 끌고 나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한편 동굴에 있었던 카심이 없어진 걸 안 도둑들은 분노했어요. 여기를 알고 있는 놈이 또 있다. 빨리 찾아서 없애버려! 네! 그날부터 도둑들은 알리바바를 찾으러 동네 이곳저곳을 다녔지요. 드디어 알리바바가 사는 곳을 찾아낸 도둑들은 알리바바의 집인 걸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두었어요. 때마침 이 모습을 우연히 본 알리바바의 하인은 꾀를 내어 주변 모든 집들에 똑같은 표시를 하였지요. 다음 날 알리바바를 잡으러 온 도둑들은 집집마다 모두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포기하고 돌아가야 했어요. 다시 알리바바의 집을 찾아낸 두목과 도둑들은 기름을 파는 상인으로 변장하였지요. 그리고 기름 항아리 속에 도둑들이 한 명씩 들어가 숨었어요. 너희들은 이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나오거라. 네. 두목과 부하들은 무사히 알리바바의 집으로 들어가 밤이 오길 기다렸지요. 하지만 기름 장수가 차고 있는 칼을 우연히 본 알리바바의 하인은 이를 수상하게 생각했어요. 기름을 파는 사람이 왜 저렇게 날카롭고 큰 칼을 숨기고 있는 거지? 기름통들도 너무 크고 이상해. 알리바바의 하인이 기름통이 놓여있는 곳에 조용히 다가가자 말소리들이 들렸어요. 대체 두목은 언제 오시는 거야? 쉿! 조용히 해! 두목께서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라 하셨잖아. 그렇지만 이 안은 너무 좁고 답답하다고. 이 말을 들은 알리바바의 하인은 깜짝 놀랐지요. 주인님이 위험해. 알리바바의 하인은 곧바로 기름을 뜨거운 불에 팔팔 끓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뜨거워진 기름을 차례대로 항아리 안에 붓기 시작했어요. 항아리 속에 숨어있던 부하들은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뜨거운 기름에 대어 모두 죽고 말았지요. 밤이 깊어지자 두목은 부하들을 데리러 나왔다가 부하들이 모두 항아리에 갇힌 채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 그 길로 도망쳤어요. 다음 날 아침 알리바바의 하인은 이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리바바에게 말했지요. 내가 생명의 은인이구나.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주인님이 무사하셔서 다행인걸요. 앞으로 나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지내면 어떻겠니? 네? 그렇게 알리바바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하인에게 청혼하여 둘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도둑들의 보물 동굴을 아는 사람이 또 있냐고요? 쉿! 그건 알리바바와 우리들만의 비밀이랍니다. 알겠죠, 여러분?